밥이랑 김치 없이 어떻게 살아? 는 옛말. 식탁이 변하고 있습니다.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우리에게 밥, 다시 말해 쌀의 의미는 엄청나죠. 그런데 이 쌀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. 1,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밥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긴 하지만 횟수로 보면 밥을 먹는 빈도가 면이나 빵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. 쌀 소비량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왔고 2018년에는 61kg을 기록했습니다. 하루 소비량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당 167.3g, 약 한 공기 반 정도를 먹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. 소비자들도 흰쌀밥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. 두 명 중 한 명은 과거 대비 흰쌀밥을 먹는 비중이 줄어든 편이라고 응답했는데요. 이에 대한 이유는 다양합니다. 잡곡밥을 더 자주 먹기 때문에, 흰쌀밥은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,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등 건강을 이유로 흰쌀밥을 덜 소비하는 대신 잡곡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. 쌀만큼 많은 인식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또 있어요. 바로 이 김치.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한식당이 아닌 식당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반찬이잖아요.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식사할 때 김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55%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는데요.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2003년에는 85%였고 2013년엔 71%였으니 감소폭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2003년의 20, 30대와 2018년의 20, 30대 사이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데요. 2003년에는 20대의 74%, 30대의 90%가 김치 필수를 주장했지만 2018년에는 34%, 49%만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. 15년 만에 각각 40%포인트, 41%포인트 감소한 거죠.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김치 반찬의 효용에 대해선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. 이렇게 쌀밥과 김치의 소비가 줄어들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집밥의 의미 또한 바뀌는 지금! 가게를 운영 중인 사장님들은 우리 가게에서의 쌀밥과 김치 활용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탐식생활의 지혜인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안녕!